땡아! 병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인터넷 방송 시장.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방송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익으로 직결되는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허가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불법 잠입하여 당당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탑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점천수 부산 타이슨. 지난 12월 9일 두 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교도소에 불법 침입해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소식이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두 방송인이 누구인지는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청자 및 지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들은 각각 점천수와 부산 타이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BJ이자 유튜버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9일 새벽 경북에 위치한 청송교도소를 찾아가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초소를 통과했는데요. 건달 출신으로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도 있는 팝콘TV의 BJ 부산 타이슨은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며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약 40분간 시청자들에게 교도소 시설을 소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무려 800명에 달했다는 해당 방송은 후원해주면 다음 주에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들어가 보겠다는 말과 함께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교도소가 뚫렸다는 몇몇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달리 두 BJ가 들어간 곳은 주차장을 포함한 외부 공간인 것으로 판명났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송교도소 측은 이들이 재소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본건물 자체에 들어간 건 아니며 교도소 담벼락 안에 관사가 있어 직원들이 새벽에 오가기도 해 정문초소 직원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출입 통제 및 시설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죠. 교정당국의 조사 후 형사고발 예정인 두 사람의 신변 처리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부산 타이스는 전과가 있고 점천수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BJ 철구를 비롯해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추세 등을 감안하면 처벌이 가벼울 것 같진 않네요. 2위 유배비. 본인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방송을 진행해 소동을 일으킨 BJ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TV의 역캠 BJ 유배비인데요. 목요일에 방문해 촬영을 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리 큰일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 그 어떤 사전 허락도 구하지 않은 데다 전교생이 등교한 시간에 잠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복도에 들어선 유배비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별풍선 500개를 선물하자 유배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고 하늘색 민소매 차림으로 중학생들 앞에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교사가 등장 유배비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프리카TV 측도 해당 방송을 강제 종료하기에 이르렀다는데요.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티셔츠를 벗어던지고 선정적인 춤까지 추었으니 학부모와 교직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빠르게 잘못을 빌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건에 대한 유배비의 태도는 네티즌들의 화를 더 크게 돋구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다들 물타기 당하지 마라.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전 대학경찰장을 모셔온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 잘 해결되었으니 믿고 따라와라 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삼촌의 직업은 그녀가 저지른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터라 네티즌들은 철이 없다며 그녀의 언행을 지적했는데요. 비난이 거세지자 유배비는 결국 공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결국 해당 글의 내용은 모두 허언이었음이 밝혀졌고 경찰이 그녀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하네요. 1위 유정란. 힙합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유정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대중을 경악에 빠뜨렸는데요. 유정란은 지난 8월 17일 새벽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용산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건물에 잠입해 영상을 찍고 부계정으로 추정되는 채널에 이를 업로드했던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유정란을 포함한 4명의 성인 남성은 IMAX관 등 각종 상영관을 누비며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요. 좌석에 다리를 올리며 V포즈를 취하거나 들어 눕는 것은 물론 출입이 차단된 매점까지 난입해 집기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콜라 등의 음식을 취식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유정란을 위시한 그의 친구들이 대체 어떤 루트로 영업시간이 끝난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영상 초반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그가 멀티플렉스 지하에 위치한 A화장품 회사 문을 통해 잠입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정란 외 3명은 A사의 사옥에도 무단 침입한 것이 되죠. 불법 침입만 해도 명백한 범죄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밀폐된
인근 극장을 높였다는 점인데요. 해당 영화관은 확진자가 나타나 8월 중으로 5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곳이었기에 류정란의 무책임한 행동은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안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류정란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류정란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지금도 자숙 중이며 33만 명이었던 구독자는 몇 달 새 6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묻지 않을 계획이라는 영화관 측의 입장을 다룬 기사에 아직까지도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원활한 복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빠르게 쌓은 모래성일수록 무너지기 더 쉽죠?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엄청난 속도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요.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콘텐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영상 제작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